포인트 27 레이아웃과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콘텐츠를 적절하게 배치시킨 구조 또는 형태를 말합니다. 레이아웃을 디자인할 때는 단순하고 간결하며 사용자가 쉽게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콘텐츠 연결이 일관성 있고 논리적으로 돼야 됩니다. 또 레이아웃을 디자인할 때는 중요한 콘텐츠를 먼저 배치한 후 세부 사항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또 레이아웃은 텍스트와 그래픽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합니다. 화면 사이즈의 경우에는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해상도를 기준으로 할수 있도록 합니다.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따른 레이아웃의 유형입니다. 즉, 웹사이트에 접근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보이는 홈페이지에 대한 레이아웃의 유형들입니다. 먼저 단순형이 있습니다. 단순형은 영상이나 모션 이미지 등으로 이루어진 인트로 화면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홍보 인트로가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자동차 홍보를 할때 웹사이트에 접근하게 되면 홍보 영상이 크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된 요소들과 영상과 이미지, 음악 등이 함께 나옴으로써 주목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형은 시각적 요소를 통해서 주목성을 강조하는 인트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덱스 방식을 말합니다. 초기 화면에 대표 이미지나 뉴스, 공지사항 등이 있고, 바로가기나 광고 배너 등을 배치해서 사용자가 쉽게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유형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업 사이트 등은 일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복합형인데요. 이것은 많은 정보를 배치하는 포털 방식을 말합니다. 초기 화면에 뉴스, 쇼핑, 전문 정보, 검색 서비스 등 방대한 정보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다음은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이라는 것은 빈번히 사용될 것을 대비해서 홈페이지 레이아웃의 형판을 만든 것을 말합니다. 계략적인 디자인을 만든 후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를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템플릿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드 시스템이란 웹페이지를 적절한 구획으로 나누어서 구성 요소들을 비대에 맞게 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이포그래피나 편집 디자인에서 주로 사용하고 문자와 사진 또는 그림을 비대에 맞게 배열해서 유기적인 구조를 이루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쉽게 이동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연결시켜 놓은 구조 또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말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는 웹사이트에서는 어떤 페이지로 이동하든지 사용자가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정보가 있는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이루는 요소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메뉴, 단추가 있는데요. 이것은 계층 구조를 표현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주로 페이지로 이동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홈 메뉴를 누르면 웹사이트의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이트맵이 있습니다. 사이트맵은 웹사이트의 전체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트리 구조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웹사이트 내에서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사이트맵을 구성하면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서 최적의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메뉴를 한 곳에 모아놓은 그래픽이나 문자열 모음들을 말합니다. 라인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 경로를 한 번에 보여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디렉터리는 주제나 항목을 카테고리별로 계층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내비게이션의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순차 구조가 있는데요. 이 순차 구조는 선형 구조라고도 부릅니다. 정보를 순서에 따라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 뒤로만 이동이 가능한 내비게이션 구조를 말합니다.
이 방법은 중요 정보를 쉽게 나타낼 수 있고 대등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보여줄 때 사용합니다. 강의 노트, 연대기, 회원 가입 절차 등 순서를 지켜야 하는 사이트에 적합합니다. 구성 방법은 간단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이동과 탐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드 구조입니다. 순차 구조를 여러 개 합해 놓은 구조로서 수평적 또는 수직적인 내비게이션 구조를 갖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구조를 이해해야만 효율적으로 탐색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처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분류할 때 사용합니다.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정보가 계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보를 중심으로 하위 페이지로 이동하는 내비게이션 구조입니다. 정보를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많고 정보의 우선순위에 따라 제작할 때 유용합니다. 네트워크 구조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조는 웹페이지의 정보를 순서 없이 나열한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페이지가 나열된 복잡한 구조입니다. 초보 사용자에는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엔터테인먼트나 체험 사이트 등 사용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에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웹 내비게이션의 디자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웹에서 내비게이션을 디자인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먼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명확한 링크를 사용해야 하며 사이트 내에서 이동이 쉬워야 합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안내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내비게이션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사용자 환경을 고려해서 내비게이션 대안이 마련된 사이트를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인트 27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